샤론 코치 TV의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죠. 샤론 코치의 톡톡톡 시즌 2. 예, 학부모 MC 김미연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미연 씨도 또 오늘 또 가장 네. 또 아름답고 우아하게. 자, 그 옷은 어디서 샀나요? 아, 요거를 네. 우연히 어떻게 강남역 지하철 타고 네. 강남역에서 바깥으로 나가다가 네. 우연히 어떻게 아시는 언니를 아는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네. 어떻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본인 잘 가시는 단골집에 단골집이라고 네. 그래서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강남역 네. 지하 상가에 있는 네네. 상가들 그쵸 상가 거기서 그 샀어요. 안에 있는 옷가게 아마 프람 동대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이것도 굉장히 러블리해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자주 입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이렇게 화면발도 잘 받을 것 네. 같고 근데 워낙 잘 어울려요 이런 거. 사실은 선생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그분이 골라주면서 이게 맞는다고 예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좀 화사하니 제가 원래 이렇게 화사한 옷은 잘 안 입거든요. 가격은 5만 원 언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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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네. 일단 이런게요. 네. 화면에 엄청 잘 받아요. 네, 그런 것 같아서 네. 저도 여기 샤론코치 네. 올 때 한번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또 오늘은 또 특히 또 우리가 노란색으로 서로 네. 예, 한번 네. 친해지자 보자. 네. 예, 예. 다음에는 또 뭐 다른 네. 저희가 방송 전에 항상 제가 카톡을 보냅니다. 오늘 뭐 입고 올 거니? 그게 중요하지. 네. 또. 네. 네. 왜냐면 미연 씨랑 저는 맞아야지 너무 생뚱맞으면 웃기잖아요. 그치. 이왕이면. 그렇죠? 네. 근데 입고 보니까 성격이 나오네요. 얘는 뭔가요? 오늘 자, 너무 예뻐요. 전문가가 보실 좋고. 때는 어떻게? 네. 얘는 딱 소재 좋고 딱 정말 네. 선생님 다운 옷이에요. 네. 네. 정말 장식도 없고 네. 그렇죠? 네. 무슨 동백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쪽에도 가깝긴 한데 네. 가끔은 종종 이런 네. 옷도 충분히 어울리는데 전 이거 입으면 어색해요. 왜요? 아 제가 스스로 잘 못 입어요. 아니 한번 도전해보자.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네. 입어보세요. 네. 도전해보세요. 저도 해보니까 신기 안하네요. 자 우리 오늘 네네. 우리 이렇게 네. 주고받는 거 뭐라죠? 대화라 그러죠. 대화. 네. 대화죠. 대화의 뜻은 사실은 마주보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방송상 지금 나란히 앉았지만 네네. 사실은 대화는 마주보고 하는 그쵸? 이야기죠. 네네. 자 우리가 아이들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그리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냥 대놓고 해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네. 그리고 애들이 또 엄마들이 제일 했을 때 싫어하는 말. 너 이제 만져봐. 애들도 싫어하고 남편도. 남편 더 무서워하죠. 잠깐 이거 얘기 좀 해. 한국 남편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 그 말을. 그럴 때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아까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거. 형이 여기 좀 앉아봐. 이러면 막 벌써 하얘지면서, 네. 저 와이프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또 무슨 주제인가. 근데 자식들은 그러더라고. 일로 와봐. 앉아봐. 목소리 깔면. 그러니까. 그런데 네네. 사실은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랑 특히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고 네. 표현력이 떨어지면 네네네. 나중에 입학시험 볼 때, 입사할 때 면접에서 떨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떨어질 것 같아. 자, 뭐냐면, 말이라는 건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수다를 떨어도 이건 어떤 주제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그쵸. 어떤 주제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쵸.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나의 의견을 상대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어떤 거는 공감하고, 그쵸. 어떤 거는 반론을 제기하고, 네네. 그렇죠. 결국 뭐가 있냐면, 논리적인 말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옷에 대해 얘기한다고 해도 나는 이 옷의 디자인도 언급을 했고 그쵸. 소재도 언급을 했고 네. 또 모델과 옷이 얼마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미연 씨가 이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적어도 논리적으로 얘기한다. 1, 2, 3, 4를 얘기한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냈던 책 중에서 여기 예, 엄마 주도 학습에 예, 논리적 말하기 네. 예, 좋은 책이죠.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거 세 번 읽으셔야 되고 네, 정말 예, 이거는 그냥 전과 보듯이 네, 찾아서 봐야 네. 돼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거 막 가끔 중고에 나오는 경우 있더라고. 아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 왜 파는 거야?
계속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이게 잠깐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서 그렇죠. 잊어버릴 때부터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책을 뒤져서 이걸 찾은 거예요, 제가 지금. 논리적 말하기에 대해서. 자, 오늘 미연 씨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봐주세요.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논리적 말하기는 평소 대화를 통해 훈련하면 된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 주제에서 벗어나 삼선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본 주제로 돌아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의가 산만하면 논리가 떨어지게 되고 논리가 떨어지면 결국 설득력도 떨어진다. 자신의 주장 앞에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리적 근거가 있도록 말하는 연습을 시키자. 예를 들어 아이가 대화 도중 진돗개는 먼 곳에서도 집을 잘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근거를 물어본다. 이때 아이의 입에서 동화책이나 만화영화에서 봤다는 대답이 아니라 후각과 청각이 뛰어나다, 다른 개들에 비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다 등등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의력과 상상력은 생각을 무한대로 확장케 하는 마인드맵을 이용하면 된다. 생각의 확장이 나무의 줄기에 무수한 가지를 뻗치게 하는 행위라면 논리적 말하기는 무수한 잔가지들을 모두 쳐내고 주장이라고 하는 나무의 기둥만 남기는 행위다. 평소 논리적 말하기를 훈련받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논리적 글쓰기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자, 아이랑 대화할 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라는 거는 동등한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고 훈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이 이야기하더라도 동등한 관계에서 한다는 뜻은 내가 한마디 하고 상대가 한마디 하고 서로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아이가 말하면 제일 나쁜 게 말버릇이 없다. 공손하지 못하다. 맞아. 어디 어른한테 말 대꾸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어따 대고 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걔가 어떻게 해요? 입을 막아버리죠. 그렇죠. 입을 막죠. 얘기 안 하잖아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등해야 돼요. 얘기할 때는. 그래야지 우리가 아이의 스피치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요. 그쵸.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가 참 어려워요. 말을 못하면 구박하고요. 맞아요. 말을 잘하면 또 누르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에, 에. 그래서 실제 가정에서만큼은 지금 10대들에서만큼은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해주는 대화법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다르겠죠? 다른 세상에 살겠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뭐 글로벌한 시대에서 아니 외국에서 많이 생활을 할 텐데 자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또 수업에 설령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토론식 수업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노트테이킹만 하고 있으면 걔네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일단 뭐냐? 내 상품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마 유튜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유튜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애들한테 적어도 엄마라면 이 아이가 바르게 말하는지 논리적으로 말하는지 훈련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이 아이가 지적으로나 아니면 품격 있는 그런 아이로 보이는 거지. 거기 와서 막 까불고 욕하고 막 이런 거 습관이 배이면 많더라고요. 많죠. 많더라고요. 저속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나중에 정말 좋은 위치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가 활동할 수 없죠. 저는 이 언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엄마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 가급적이면 말은 어떻게 해요? 바르게. 바르게. 예. 바르게. 그다음에 너무 지나친 줄임말이라든가, 지나친 네. 그 속어. 속어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죠.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모든 그 단어에 개를 붙이죠. 참 우리 멍멍이들이 참 속상할 것 같아. 붙이고 그거를 쓰는 아이들도 많이 보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정말 욕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네. 게 너무 예쁜 여자아이가 정말 욕을 네. 접두어로 붙이고 하는데 네. 제가 정말 기겁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는 그게 맨 처음 들었을 때는 거슬리는데 계속 네. 듣다 보면 네. 또 나도 하게 그렇죠.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인데, 네, 참 문화인데, 예전에 그 박진영 씨가 네. 좀 오래된 얘기인데,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여자친구를 사귈 때, 그 여자친구의 언어 습관을 많이 보는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을 줄여서 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랬는데, 만일에 분식점에 갔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여기 비냉 하나요? 이러면 자기 싫다는 거야. 난 지금 비냉 물냉 얘기할 뻔했어요. 그쵸? 네. 싫다는 거야. 비빔냉면 주세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이게 벌써 꽤 10년 넘은 네. 얘긴데 네. 요즘은 네. 뭐 워낙 줄이니까 별거 다 줄이더라고요. 진짜 정말 소통이 안 돼.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이라 부른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뭐라 그래 그럼? 얼집. 아 얼집. 얼집. 네. 얼집. 난 도대체 뭔 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그쵸. 그대로 글로 옮기잖아요. 자기소개서에다가 네! 자기소개서에다가 다 헐, 대박! 그 다음에 뭐래더라? 하여튼 대박이란 말 저도 좀 많이 쓰고 욕 많이 쓰고 이런 건 너무 그러니까 정말 한국어의 수준이나 품격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 원인을 또 보자면 문자 카톡, 줄여쓰기. 또 그 전에 문자는 왜 몇 자당 얼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우리 언어 습관을 다 망가뜨리죠. 지금 카톡은 사실은 글자 제한은 없는데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애들이 진짜 엄마가 세 줄 썼는데 물음표 하나 오잖아. 아니면 점 하나 와, 점 하나. 너무 슬프다. 저는 또 요즘 제일 싫어하는 게 이모티콘. 이모티콘. 그것도 왜 그 표정으로 나오는 이모티콘 있죠? 나는 상대하고 너의 감정을 듣고 싶은데 네네. 자기 감정을 얘기 안 하고 이모티콘을 보여주면 나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좀 싫어. 그래. 저는 이모티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마지막에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 인사하거나 이럴 때 하면 되는데 네네. 자기의 감정까지 표현을 못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좀 그렇다. 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행인 게 뭔 줄 알아요? 커뮤니티에서? 뭐예요? 익명방. 아, 익명방. 네. 네. 요즘 학부모 커뮤니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요, 익명방이 굉장히 인기예요. 근데 그게 참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단점이 더 많죠. 네, 좀. 단점이 더 많다고 봐요, 네. 저는. 아니, 지금 표현할 시대에 자기 표현하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표현이라는 게 나쁜 표현만 하잖아요. 그렇죠. 익명이라는 네. 그런 전자에. 네. 그럼 우리 애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 못하는 아이로 성장하면 정말 나라의 인권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말한다면 정정당하게 말하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가끔 어떤 생각하냐면 샤론코치 TV에는 왜 댓글을 달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런 건가요? 네. 저희가 사실은 댓글을 다는 거를 좀 차단시켰어요. 그 얘기는 왜 했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정말 여러분 댓글 소중해요. 의견을 듣는 거 좋은데 가끔은 정말 100개 중에서 네. 한두 개가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계없는 댓글들이 올라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저희 제작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상처받고. 예, 그래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겨요. 에너지.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는 사실 이게 뭐 생업도 아니고 이거는 뭐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연 씨. 맞아요. 정말 좋은 의도로 만들어서 네.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하는데 그 정말 몇 개의 댓글 때문에 저희의 그 의지가 무너지고 그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저희 출연진들 사실 저보다는 출연진들에 대한 댓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샤론코치 TV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팁이라든가 어떤 충고를 주고 싶거나 아니면 제안을 하고 싶으면요 이메일로 주시면 돼요. 개인 이메일로. 네, 저희 회사 이메일로. 회사 이메일. 네, 회사 이메일로 주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네네. 마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꼭 이해해주고 양해해주시기 바래요. 저희는 그런데 신경 덜 쓰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요즘 왜 그 언론에서도 댓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쵸, 드루킹. 네.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고요. 네. 네. 샤론코치 TV에 왜 댓글이 없을까? 이해되셨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정말 좋은 정보, 좋은 참여는 이메일로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자, 오늘부터 그럼 아이랑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또 그게 와닿아요. 동등한 위치에서부터 시작하자. 그거부터 해서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근거를 댈 수 있는 유도를 하라 하셨던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오늘부터라도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면 아이랑 대화할 때 대화에 할 수 있는 그 양이 있잖아요. 네네. 시간의 양. 이거는요. 우리는 아이들보다 말을 잘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시고요. 듣자. 그 시간은요. 듣는 것보다는 아이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시간이에요. 아이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한 마디, 아이는 세 마디. 한 마디, 세 마디. 네, 3대 1. 네네. 네, 아이가 3, 엄마가 1. 그래서 내가 툭 던져줬으면 그 아이가 계속 말할 수 있게 장을 펼쳐주셔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대화법은요. 아이랑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랑 같이 공원에 가서 미리 얘기해야 돼요. 자, 우리 다음 달은 우리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할까? 다음 달은 너가 좋아하는 햄스터 얘기할까? 이래서 이 아이가 대화를 준비하게. 그 아이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죠.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학원에서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자, 대화법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엄마들의 욕심이 빠르고 엄마들의 성급한 판단이 빠르면 힘들어져요. 근데 오늘 선생님의 그 팁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꿀팁이죠. 네, 완전. 네, 샤랑코치의 톡톡톡은 항상 꿀이 줄줄줄 흐르죠. 아, 진짜 실천을 잘해야 되는데. 네. 자, 우리 자, 오늘까지 우리가 노란색 버전을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색깔로 한번 다른 색깔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만나요.